안녕하세요. 뮤직메트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PL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튜디오 라인 신제품 4종 채널 1 마크 3, 트랙 1 마크 3, 믹스드림 XP 마크 2, 발타일라이저 마크 3 중 SPL과 무려 20여 년의 역사를 함께한 채널 1의 신제품 채널 1 마크 3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1 마크 3는 튜브 세츄레이터가 새롭게 탑재된 디스크릿 프리앰프 SPL의 핵심 기술이 담겨있는 DS와 트랜지언트 디자이너 그리고 컴프레서와 3밴드 EQ가 탑재된 하이엔드급 채널 스트립입니다. 기존 마크2와 비교했을 때 우선 외관부터 매트블랙 마감 처리되어 보다 중후하게 컨셉이 변경되었으며 전면부의 PPM 미터와 게인 리덕션 미터가 사라진 대신 여러 옵션을 지닌 VU 미터가 새로 탑재되었습니다. VU 미터는 좌측 하단 토글 스위치 위치 0을 기준으로 VU 미터 0dB이 출력 레벨 6dBU를 뜻하게 합니다. 토글 스위치를 플러스 6 혹은 플러스 12로 바꿀 시 VU 미터 0dB이 각각 출력 레벨 12dBU, 18dBU를 뜻하게끔 표시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하단 토글 스위치를 활용하면 VU 미터에 표시되는 레벨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의 악기 입력단은 지난 버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지만 마크2에 존재하던 헤드폰 출력단은 사라졌으며 후면부의 IO는 기존의 TRS 입력단이 전부 사라지고 대신 XLR 타입의 입출력단이 각 3개씩 위치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능상 구분이 있습니다. 우선 입력단의 경우 라인 입력단 1개와 마이크 입력단이 A, B 형태로 두 개가 위치하는데 마이크 입력단이 두 개인 이유는 전면부의 인풋 토글 스위치를 통해 물리적인 케이블 마이크 교체 없이 입력 마이크를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마이크 두 개로 동시 녹음을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또한 출력단의 경우 백업 시스템을 위한 병렬식 구성으로 이루어진 아웃 1, 아웃 2, 그리고 채널 1 마크 3의 시그널 프로세싱을 일절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마이크 프리만 거친 소스를 출력하는 프리앰프 아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녹음 작업 시 의도치 않게 시그널 처리된 녹음본에 대한 백업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이전 버전과 동일하게 그라운드 루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노이즈를 방지해주는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면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왼쪽부터 마이크 프리앰프, 튜브 세츄레이션, DS어, 트랜지언트 디자이너, 컴프레서, 3밴드 EQ, 최종 출력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 시그널 프로세싱도 이와 동일합니다. 단, 전면부 중앙에 위치한 튜브 포스트 스위치를 누르면 튜브 세츄레이션을 최종 출력 바로 앞으로 이동하여 채널 스트립 믹스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세츄레이팅을 진행할 수 있으며 EQ 프리 TD 스위치를 누르면 트랜지언트 디자이너 바로 앞 단계에서 3밴드 EQ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가 두 스위치를 다 누를 경우 시그널 플로우는 마이크 프리앰프, DS어, 3밴드 EQ, 트랜지언트 디자이너, 컴프레서, 튜브 세츄레이션, 최종 출력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튜브 세츄레이션을 제외한 모든 시그널 프로세싱에는 각각 온오프 스위치가 있으며 튜브 세츄레이션 기능을 끄고자 할 시에는 노브를 맨 좌측으로 돌리면 됩니다. 디스크릿 프리앰프 단에는 후면 AB 마이크 인풋에 대한 개별 48V 팬텀 파워 스위치 및 패드, 위상 전환, 하이패스 필터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입력 소스 변경을 위한 토글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이어서 손쉽게 소스의 하모닉스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원높 타입의 튜브 세츄레이션이 있으며 그 옆엔 SPL 특유의 기술이 적용된 오토 다이나믹 DS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컴프레싱 원리를 위주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DS와는 달리 SPL DS는 위상 상쇄 기술을 활용하여 원본 소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S 사운드만을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보시면 로우 하이 스위치가 있는데 로우를 누를 시 DS가 6.4kHz 기준 4.4kHz 대역폭으로 동작하며 하이를 누를 시에는 DS가 11.2kHz 기준 5.5kHz 대역폭으로 동작합니다. 로우 하이를 둘 다 누를 시에는
각 DSO 기준이 모두 활성화되며 로우 하이를 둘 다 누르지 않으면 DSO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널 1 마크 3에서는 또 하나의 SPL 핵심 기술 DET를 토대로 발명된 트랜지언트 디자이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신호의 다이나믹을 트랜지언트 디자이너가 볼트 에이지 계산을 통해 자체 분석하여 사용자가 오디오의 오리지널 엔벨롭 어택과 서스테인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어서 VU미터 우측에는 원높 타입의 컴프레서, 3밴드 EQ, 출력 노브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EQ의 에어는 LMF, MHF와는 달리 대역대 선택 옵션이 없으며 19kHz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dB 다이나믹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노브입니다. 이제 채널 1 마크 3를 악기와 보컬을 통해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해가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된 너 추억의 선물이 된 너 내 곁을 지켜주었던 너 이제 못 보지만 그때 우리 함께 했었던 시간을 돌릴 순 없겠지 나만을 사랑했던 너 스쳐 지나가네 yeah, yeah, yeah. 모르는 사람이 된 너 추억의 선물이 된 너 내 곁을 지켜주었던 너 이제 못 보지만 그때 우리 함께 했었던 시간을 돌릴 순 없겠지 나만을 사랑했던 너 스쳐 지나가네 Yeah, yeah, .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뮤직메트로는 SPL의 대한민국 공식 수입사로서 여러분께 유용한 SPL 스튜디오 하드웨어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